예. 일본어는 우리 고대어, Japanese Old Korean. 아, 좋은 책입니다. 무척 고집이 센 것을 우리는 외고집, 온고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본어 전에서 온고집이란 발음은 이고지, 외고집이란 발음은 애고지라고 일본에서는 말한답니다. 이것이 일본으로 전해진 말 가운데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말이 일본에 남은 흔적이다. 외고집, 온고집이라고 합니다. 자, 온고집. 생각이 꽉 막혀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성미 또는 그런 사람, 온고집. 외고집, 외골수로 몹시 심하게 부리는 고집, 그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윤구병 선생님이 감수하시고, 토박이 사전, 보리구구 사전, 아주 좋은 사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stubborn이란 뜻인데요. 외고집, 그죠? 완고한, English로는 stub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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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n. 여기 보면, 엉콩 시자. 이게 외고집이거든요. 엉콩 시자. 엉콩, 엉콩 시자. 엉콩 시자. 우리말로 엉고집. 또는 외고집이라고 합니다. 온고지, 외고지, 온콩시자. 이게 우리가 외고집이라는 말이 하나 있고 또 온고집이라는 말이 하나 있고 이렇게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게 우리 단어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두개 애매모호하게 하나로 합칠 수 없는 거 이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온콩시자. 자, 잠깐만요. 이게 제가 이게 PQR 패시지 동영상이 이거 지금 업로드 하다가 날아가 가지고 한번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패시지. 통로, 도로란 뜻이죠. 엘리, 패시지. 어때? 여기 보면 어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오솔길 또는 외딴길이라고 두 가지가 이렇게 뜻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 2019년 11월 달에 이 두 번째 동영상에 올려놨습니다. 그 2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일 2하고 이렇게 짜짜짜짜 돼 있습니다. 요 2를 딱 눌, 이두 번째 동영상인데, 여기 보면은 패시지를 갖다가 이 캐나다 미끄맥 캐나다 미끄맥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솔길 외딴길 우리말로 오솔길 외딴길이라 이것도 두개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할아버지들은 오솔길이라 우리 조상이 오솔길이라 하더라. 아니요, 우리 조상이 외딴길이려. 이게 합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워낙에 애매모호한 이런 발음 때문에 어떠야지? 요게 딱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을 뭐 오솔길 하면 또뭐 오소리가 다니는 길 그만큼 통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좁은 길뭐 이렇게 오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 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땠지라고 하는데 통로 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지금 오소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들락날락거리는 길로 됐는데 그게 아니고 이두 가지를 합칠 수가 없습니다. 이 여러 대한민국의 꼬리아에 많은 부족들이 오고 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말들이 이렇게 뚝뚝 던져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들은 왜딴 길이 맞다 아니다 오솔길이 맞다 여좀 어때치 치는 길입니다. 길 어때지라 해도 되고 지치 그게는 다 같은 발음입니다. 옛날에. 자, 그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그 지금 이게 김치라고 하는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세까지만 해도 딤치라고 하죠. 딤치. 그리고 짐치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21세기 와고 지금 김치라고 하는데 이그 발음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발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대부분 짐치라고 해요. 짐치. 찜치 담갔나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찜치. 응?
찜채 담갔나 그래 말하지. 김, 그, 목 안에서 나오는 그 발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숨이 짧아가지고 이게 안 된다 말입니다. 김치. 찜치가 맞는 거예요. 한 나이가 들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접으면 오떼치. 오떼치도 길입니다. 길. 오솔길. 우리말로 리을이 많이 첨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라코타, 스터번, 고집 세다. 그래서 옹콩시자. 옹고집 하나 있고 외고집 하나 있고 옹고집, 옹고시자, 옹고집, 외고집. 그 다음에 밍맥 캐나다의 패시지 통로에 보면 여기 또 오떼치. 오떼치라고 있는데 이게 외딴길로 또 읽을 수 있고 오솔길로도 읽을 수 있다. 오솔길은 그냥 오솔이한테 양보하고 우리 인간은 외딴길로 왔다 갔다 했다. 외로 땅 탁 나 있는 아주 협곡의 어떤 그런 외딴길로 우리가 다녔다.